한국인들이 KF-21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 내 언론만 모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외국 언론들은 KF-21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데 한국 내 언론만 너무 조용하다. KF-21 궁금했었는데 비행을 계속하고 있군요. 화이팅 대한민국.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2026년 실전 배치를 위해 오늘도 이륙에 나선 KF-21.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현재 4천 비행장에는 거의 매일같이 성능 개량을 위한 KF-21의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이륙 직전 찍힌 사진을 보면 외관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마치 둥그런 헤드라이트를 연상케 하는 이것은 정확히 조종석 앞에 부착돼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들 만큼 그 크기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록히드 마틴 측은 단 200명의 기술자로 최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도 모자라 이 정체불명의 장비를 자체 개발해낸 한국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러후 전쟁에서 허무하게 격추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수-35와 중국의 FC-31 등 전투기 강국들도 개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이 장비 하나 때문에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은 완성된 KF-21이 향후 유로파이터나 F-35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미리부터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을 정도인데요. 외관상으로 그저 쓸데없어 보이기만 하는 이 장비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것이 45세대와 5세대를 가르는 지표로 여겨지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자랑하는 신형 다목적 전투기 수-35의 불안정한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미국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 정체가 그로모프 우크라이나군 부참모장은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2015년 25억 달러에 구매한 수-35 24대 가운데 겨우 9대만이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내부자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에 대해 가십성 정보를 흘릴 동기는 충분하지만 반대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수업계 특성상 러시아와 중국의 수-35 거래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로모프 부참모장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수-35 전투기가 20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사진이나 영상 보도로 격추가 실제 확인된 수-35가 고작 해야 1대 2대 정도라는 점을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총 100여 대의 수-35를 배치했음에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전투기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는 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런 주장이 지난해 최소 3개국이 수-35 도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했다는 보도의 후속으로 나온 것이라 러시아 전투기 기술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공군의 옛 주력기인 수-27의 노후화에 따라 레이더를 비롯한 항전 장비와 엔진 등을 전면 교체해 출시한 수-35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사이에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2014년부터 러시아 공군의 한 축을 담당해온 주력기였기에 이 소식은 충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항속거리 3,400km, 전투반경 1,600km로 30mm 기관포와 12기의 미사일로 무장한 이 고성능 전투기가 제대로 된 방공무기도 갖추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에 맥없이 격추당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장된 OLS-35IRST에는 열감지가 쉬운 90km까지 적군의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미사일이나 대공무기에 대해선 30km까지밖에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보다 더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미국의 랜턴이나 표적화 포드 같은 장비들을 따로 개조해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때문에 수-35가 세계적인 전투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이며 러시아의 자부심과 달리 우크라이나전에서 체면을 구긴 핵심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35가 아닌
그 자리에 KF-21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KF-21 앞면에 새롭게 장착된 방어 장비를 가리켜 이것의 존재만으로 우크라이나군은 KF-21을 격추하기는커녕 흠집을 내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정체 모를 장비의 이름은 DIRCM 즉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대략 8년간의 연구 끝에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그 외 적군의 공격을 피하도록 돕는 DIRCM의 시험 탑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DIRCM은 항공기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미사일 경보장치인 MWR이 적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여 공격 방향을 제공하면 DIRCM은 그 방향을 향해 레이저빔을 쏴 대공미사일에 장착된 적외선 탐색기를 교란하여 더는 수속을 못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201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DIRCM 시험 개발에 시제 개발업체로 참여해 2018년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는 국내 최초이자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이후 하나 시스템과 함께 2020에서 2021년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진행했고 올해 들어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 시험에서 미사일 경보장치와 연동한 DIRCM의 성능이 유효한 것으로 최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DIRCM은 기존의 버전과는 달리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으며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 적용 시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 시험장에서 열린 시험 영상은 놀라움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시험에서 DIRCM을 장착한 비행체를 향해 유도 미사일 수발을 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들 미사일은 모두 DIRCM의 교란 작용으로 비행체를 마치지 못한 채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종전까지 DIRCM은 해외 구매 사업으로만 도입해왔지만 이로써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DIRCM을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과 중형 기동헬기인 블랙호크 및 C-130 수송기 등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2018년 방사청은 매년 발간하는 국방과학기술 핵심 기획서를 통해 KF-21에 이 기술이 적용됐음을 공개하며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사일 방어 기술에 많이 쓰이는 재미와 다르게 KF-21에 탑재된 DIRCM은 적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에 X밴드 주파수 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KF-21용 전자전 장비는 F-35A나 주변국의 최신 SA 레이더로 재밍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미상 신호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추가 적용하여 전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KF-21의 통합 전자전 시스템은 2GHz, 18GHz까지 광대역 주파수를 탐지할 수 있도록 여러 주파수 대역 안테나를 갖추고 있고 또한 적의 레이더 및 미사일 시키를 동시에 재밍하고자 전방 고대형 안테나, 전방 저대역 안테나, 후방 고대형 안테나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적외선 영상 탐색기 기만 기술 개발 사업은 1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됐으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2030년대 이후엔 일종의 성능 개량 형태로 KF-21 전투기에 실전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공개된 KF-21 탑재 시제 레이더의 성능은 130km 이내에 20개 표적을 탐지 추적이 가능하며 지속해서 소프트웨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 F-35A에 장착된 APG-81 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F-21 시제기의 레이더에는 미국의 슈퍼컴퓨터용 CPU인 AMD E9840CPU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F-35A에 탑재된 CPU나 GPU보다 발전된 후기형 모델인데요. 이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향해 복잡한 레이더 빔을 정밀하게 방출하기 위해선 막대한 연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급 CPU는 그동안 미국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이 때문에 수-35엔 KF-21과 같은 DIRCM 탑재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KF-21의 레이더 성능은 러시아나 중국 전투기의 최대 출력보다 높은 데다 각종 미사일을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DIRCM의 존재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전투기는 KF-21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실전 배치까지 아직 6년이 더 남아있음에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KF-21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동북아의 하늘을 한국이 지배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들이 그저 실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세미 스텔스가 범용성과 무장력 운용 유지비 감안하면 갑일 듯합니다. 전투기와 교전 시 스텔스 보안은 전자전전투 체계로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듯하고 정례이더와 방공무기 공격 등 제한적으로만 스텔스기 운용하는 것이 전투 효율이 높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KF-21 조종석 앞부분 뾰루지 같은 장치는 DIRCM이 아니라 ILST입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고각, 고속의 고기동 비행체라서 DIRCM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수송기나 헬기에 주로 장착하는 이유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